사무엘하 22장 1절부터서 보시겠습니다. 11절까지만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은 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 어둠컴컴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아멘. 다윗은 이 자기의 그 한 일생 동안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생애였다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그가 이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통치할 때 평안한 때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도 그들 숱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 앞에 닥쳐왔던 것들을 이게 보게 됩니다. 이제 지금 다윗의 오늘 22장은 다윗의 이제 승전가인데 다윗의 말년에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의 그 고백의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소개된 내용을 보면은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쫓겨났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평정하고 또 사울 왕과가 기브아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그 만행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그러한 찬송인데요.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또 블레셋 사람들을 또 평정하게 되죠. 늘 그를 괴롭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일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사울 왕가를 완전히 이제 다 없애고 난 다음 기브아 사람들, 그 여호수아와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했던 사울 왕가를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 21장 14절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어요. 3년 동안에 기근이 왔거든요. 그 원인이 바로 사울 왕과 기브아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주신 것이죠. 근데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다윗 블레셋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바로 이 찬송은 시편 18편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 이 곳에 있는 이 말씀이 시편 18편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면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나를 폭력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감사의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물론 찬송을 애한적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찬송은 승리적인 찬송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다윗의 일대기 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참 다윗은 한 생애를 갖다가 좀 편안하게 지냈을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어요. 그 보면 다윗은 왕위로 있었으면서 40년 동안이 정말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생애였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분이다라고 여기에서 고백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노력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삶의 그 여정에도 그렇잖아요. 이 생존 경쟁의 전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투의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진리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노도와 같은 광풍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어요. 각양의 근심과 염려스러운 것들이 우리 앞에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항상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이 주일을 지키면서 그러한 안식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귀한 날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가진 풍파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런 아름다운 요새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위험한 곳에 갈 때마다 그곳에서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벼랑 끝에 우리가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선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고백을 우리도 늘 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넘치는 성일이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해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